횡성 천문인 마을에 밤이 깊어지면 하나 둘 지붕이 열립니다. 인간의 눈을 대신할 망원경 초점이 맞춰지면 곧바로 하늘의 별 찾기가 시작됩니다. 뭐 있습니까? 목성. 목성이요? 목성이래. 아빠 나도 목성이. 와. 저는 이런 거를 저희 때만 해도 책으로만 보고 이렇게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림으로만 보고. 어머머. 이 정도면 아주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던 게 맞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부터 안개처럼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다양한 형태의 성운들까지 밤하늘 속에 광대한 자연이 펼쳐집니다. 신기하죠? 신기해요. 저도 엄청 신기했어요. 없었다. 조금 이렇게 사진 이렇게 찍으러 다니고 이렇게 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돌지, 그지? 24시간. 목성은 얼마만큼 만에 돌까? 모르겠어요. 약 한 10시간. 10시간이나요? 목성의 반대편을 보려면 5시간 정도면 반대편을 보는 거예요. 별을 찾아다닌 지 20년 가까이 된 김시태 씨는 이곳 횡성에 별 보기 좋은 곳을 발견해 천문대를 세웠습니다. 항상 뭐 어린 애기들 마음 같죠. 뭐 별 보는 거는 늘 많이 본 사람이나 아니면 처음 보시는 분이나 똑같은 우주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지금 하늘 보이는데 이걸로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 봐봐, 아빠 좀 보게. 천문인 마을은 횡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해발 650m 산 중턱에 있어 별을 보기엔 최적의 장소이죠. 주변에 도로나 인가가 거의 없어 인공불빛이 적고 강이 멀어 별 보기 좋은 맑은 날이 많습니다. 채 10가구도 안 되는 천문인 마을의 집들은 대부분 개인 관축소이기도 합니다. 횡성의 천문인 마을은 다른 농촌 마을과 달리 끊임없이 외지 사람들이 찾아드는 곳입니다. 레이저 컬리메이터 없어요? 개인 장비까지 갖추고 와 낮부터 벌써 별 볼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금 눈 알아서 찾아가는 거야, 보통. 보트가 되는 거네. 카메라가 달려서 카메라로 별을 찍는 거지. 여기 있는 CCD는 뭐? 얘는 자동 가이드라고 해서 얘가 별을 잘 추적하고 있나, 잘 추적하지 못하나 그거를 알아서 컴퓨터랑 제어를 해서 별을 잘 쫓아가게끔 해주는 거지. 별이 오래돼서 뻥 터지면서 자기 잔해를 남기고 죽은 그 사진이고 얘가 은하 불규칙 은하. 물 다시 뿌리라 그러지. 그 목성의 물고기 자리에 있을 거야. 천문인 마을은 별을 찾는 이들에겐 안식처와 같은 곳입니다. 일반 사람들 보여주면 이제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예전엔 잘 봤는데 한 줄이니까. 오늘은 뭐 가을 별만 봐도 별 쏟아진다고 그래요. 조금 과도하게 표현하면 여기를 별 보는 사람들의 성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별을 보는 곳이죠. 아우 마음이 되게 가벼워져요. 가벼워지고 보고 있는 순간에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든다고 해야 되나? 흔히 말하는 무아지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도 들고요. 1997년 횡성 월연리에 천문대를 세운 조현배 관장은 어렸을 때부터 별을 보며 사는 게 꿈이었던 화가였습니다. 별빛 보호 지구라고 일단은 선포가 된 거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별빛을 보호하는 거죠. 공해가 많이 있으면은 별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별빛을 보호한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문화적이나 문화적이나 뭐 자연 보호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횡성 천문인 마을은 월연리 일대를 별빛 보호 지역으로 선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별빛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네 분들이 일찍 주무시는 편이니까 주무시고 난 다음에는 불일들이 크게 필요가 없는 상태라서 별 보는데 또 상당히 많이 방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어두워지면 다 끕니다. 천문인 마을에 어둠이 내리면 하늘의 별들도 하나둘 깨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도시에서 별 보기가 어려워진 요즘 별은 공부해야 할 대상이 됐습니다. 오늘 밤에 보통 한 뭐 별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도 별자리를 찾으며 생겼을 추억담도 이젠 먼 옛날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삶에서 빛나는 별이 아니라 백과사전 속에 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막대라면은 고리가 상당히 길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밖에 밝은 별 하나가 보이죠? 저기 목성인데 거울로 한번 보겠습니다. 멋있다. 네. 포도만은 훨씬 더 예뻐요. 눈으로 봤을 때는 점인데 마운 게 동그랗게 네. 보이니까 참 새롭죠? 아, 예, 너무 예뻐요. 네. 아, 옆에 위성이 보이는 게 더 신기하네요. 네. 네. 원래는 목성, 위성이 60개가 넘는데 우리는 4개밖에 안 보여요. 사진으로만 봤다가 실제로 보니까 실제 문이 좀 더 작긴 한데 그 사진으로 봤던 그 줄무늬를 실제로 보게 돼서 참 좋으네요. 연구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한 이제 알고 싶은 욕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욕망 그런 것이 이제 생기면서 앞으로 제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제가 알고자 하는 욕구들을 좀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별을 보면서. 깊은 새벽, 다시 천문대가 열립니다. 겨울 새벽에 볼 수 있는 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별을 보기 위해 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날뛰어 오신 것 같은데. 잘은 보일지도 몰라. 어디서? 지금 동쪽에.
동쪽 밑에 그때 지금은 각이 막 밑에 정도 두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망원경 보면은 잘 안 보이죠. 반달 좀 보여? 아니면 동그랗게 보여? 아니 지금 거의 반달 정도. 반달? 그래서 겨울철에는 제일 화려한 게 어리온 자리, 그 어리온 대세문이 제일 화려하죠. 성운 중에서도 아마 그게 제일 화려한 것 같아요. 워낙 밝고 맨눈으로 볼 정도니까 그게. 대표적인 겨울별인 오리온과 같은 성운 속엔 수만 개의 별들이 가득합니다. 그 깊이를 재기 힘든 자연의 세계입니다. 별도 탄생과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인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에서 보면 다 같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주 아주 먼 과거의 어떤 시간을 저희가 지금 빛으로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행성 천문인 마을은 별을 찾는 이들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나다 천문대는 천문 동호회원 6명이 함께 세운 천문대입니다. 각자 필요한 장비를 갖춰놓고 원할 때마다 행성을 찾아와 별을 봅니다. 변성식 씨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을 관측하며 달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태양과 달을 관측해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이제는 평생 갈 수 있는 망원경을 제가 구입했다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저의 최고의 프렌드, 친구가 되지 않을까, 이 망원경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5m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어요. 5m에서 떨어져갖고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병원을 제가 탈출해서 그 차에다가 몰래 실어서 주말에는 저기 강원도 태기산을 가가지고 그 별을 보고 새벽에 다시 들어왔던 생각이 납니다. 힘겨울 때마다 힘이 되어준 건 하늘에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별 보기 힘든 시절에 별을 쫓는 사람들. 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헤는 것이 곧 삶의 휴식이고 일상의 명상입니다. 6, 7로 찍으니까 이 정도 카바 되던데 보니까. 그 우주를 이렇게 논하면 완전히 자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 쪽에서 한번 묻혀보고 안겨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대인들로서 특히나. 이 넓은 우주에 그 조그만 태양계에서 또 그중에 또 작은 지구에서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지금 이 머리할 맛도 사지 못한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렇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남들하고 싸우면서 또 살 필요가 있을까? 그 짧은 인생을 살다가는 건데 좋게 좋게 살면 더 좋은 건데 그런 생각하면서 또 가서 또 생활하는 거죠. 이 정도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천여자리죠. 별빛 청정마을 횡성 월연리에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